라이브 다음 코너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죠? 네, 바로 여기 오신 팬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하는 코너인데요. 일명 대화의 갤러리 시간입니다. 뭐라고요? 대화의 갤러리. 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광장뿐만 아니라 여기 갤러리에도 우리 많은 너비들이 함께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갤러리의 팬분들과 재밌는 토크를 진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레드벨벳 멤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면 연주생 옷 입으신 분 나와요? 네, 오, 네 나와요. 안녕.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역이요. 서울역에서.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17이에요. 와, 안녕하세요. 제가 걸그룹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분들이신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첨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본다는 게 아직 잘 실감이 안 나거든요. 너무 예뻐가지고 아직도 TV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안녕. 윤재님. 저 18. 어, 진짜요? 저보다 동생이구나. 아, 나 이제 20살이야.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힘들 때 노래 들으면 되게 막 위안이 많이 돼요. 그래서 노래해줘서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좀 어떤 노래가 힘이 되나요? 저 유배를 놀아. 한탕. 아. 항상 머물러 내 실수로 널 깨뜨려 화내고 보채도 조금씩 내고 보석처럼 널 아끼는 그 사람 나란 걸 그 사람 나란 걸 So on you. 이번에는 그 대화의 광장도 연결이 돼 있대요. 네.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네. 나와주세요. 와. 신기하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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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밥 잘 챙겨 먹고 건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승원 언니 사랑해요. 아, 사랑해, 계란! 귀여워요. 몇 살이에요? 16살이요. 16살. 재현아 지금 밖에 추울 텐데 감기 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자. 사랑한다. 언니도요. 귀여워 귀여워. 우리끼리 이렇게 한 건 처음이어가지고 새롭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또 조이와 함께 나와서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사회공헌연합체 행복얼라이언스와 SM타운 기프트샵에서 방송 제작에 도움을 주셨고요. 네, 대화의 갤러리, 대화의 광장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SM타운 기프트샵에서 레드벨벳 초코볼을 초코볼? 비타민 엔젤스에서 나눔 비타민, 아름다운 커피에서 이퀄 아메리카노, 동구밭에서 만든 천연 비누, 슈퍼잼에서 천연 과일 잼을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잊지 말고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실시간 멀티 라이브 방송 채널 잇 라이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